군산대 이장호 총장에 대한 전주 MBC 취재가 무단 침입이라는 경찰의 판단은 근거가 미흡하다며 검찰이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총장 집무실 등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을 촬영한 것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판단한 경찰의 결정이 미흡했다며 최근 보완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3월 군산대의 고발에 따라 위법하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경찰의 무리한 행보는 지역의 공권력과 공공기관의 유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는 언론 관련 단체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